생각하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지능형 로봇. 연평균 19% 넘게 성장하고 87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타뱅크의 제타로봇은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 또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입니다. 제타로봇은 체온 측정이 가능한 열화상 카메라, 입체 촬영이 가능한 3D 뎁트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며 바코드 및 QR코드 스캐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및 충돌 방지를 위한 범퍼와 라이다 역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간별 인공지능으로 청정 기능과 공기청정 필터로 교체가 가능한 구조이며 비상정지 버튼과 후방 카메라로 감시 관리 기능이 가능합니다. 近所美味しい食堂教えてくれ。情報センターの隣に。 목적지까지 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복잡한 환경에서도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멈춰가지고 이게 제 쪽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신기했어요. It's interesting to see how technology is updating into the work field. I think it's very innovative and it's very very interesting. I've never seen something like this before. 제타뱅크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서비스용 로봇과 전문가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들이 접목된 제타뱅크의 제타로봇은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 있는 기술력으로 경제성, 확장성, 친밀성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봇을 통해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물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타뱅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화이팅!